1년여 전 한화 팬들은 이렇게 간절했습니다. 이성근 감독님을 희망합니다. 이 유니폼들을 불태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렵게 모셔온 김성근 감독을 위해 한화 구단주는 3년간 500억 원 가까운 실탄을 지원했습니다. 하지만 요즘 한화는 지는 게 일입니다. 참담한 현실입니다. 현재 2승 11패로 단독 꼴찌, 9위와 차이도 상당합니다. 김 감독은 경기 도중 응급실로 달려가고 일본인 투수 코치는 못해 먹겠다며 사퇴했습니다. 과연 지난해 복차하고 있던 선수들이 얼마나 잘 회복을 했을지는 많이 알았습니다. 그 근본적으로 우리도 가지고 있었거든. 도시전 플러스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시잖아요. 그게 이제 지금 부진의 원인. 팬들마저 김 감독에게 등을 돌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.